이번 시간에는 거래와 계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처음 학습하신 분을 위해서 쉬운 말로 옆에 좀 팁에다 써놨어요. 자산은 재산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용어로 재화와 채권이라고 그래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채권은 받을 권리입니다. 부채는 채무, 빚, 갚을 돈, 자본은 출자한 돈, 수익은 번 거, 비용은 쓴 거. 회계에서는 거래는 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만 발생된다라고 해요. 거래의 종류가 많은데 그 거래의 종류를 종류별로 다 묶어봤을 때 종류별로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봤을 때 다섯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얘네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제 증감이라고 합니다. 회계에서 거래라고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기면 거래라고 하기 때문에요. 일상생활상의 거래하고는 좀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는 이만큼입니다. 지금 써놓은 걸 보면 밑에 거 봐보십시오. 그림을. 예. 이거는 이제 회계장부에다 쓰는 거예요. 일상생활상의 거래에만 해당되는 거는 장부에다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내용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상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10개 살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회계에 따라서 한번 보면 10개 살게 이렇게 말한 거는 10개를 산다고 말만 했으므로 아직 사지는 않았죠. 예. 10개 살게요 라고 말하면 상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너를 채용할게. 그래서 종업원을 이제 채용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겠죠. 주문하고 채용한 건 왜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어서 그런다 라고 그럽니다. 회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며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거래라고 그러죠. 근데 회계 입장에서 보면 직원 채용한 거는 아직 급여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급여가 나가야지 비용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자산이 이제 감소되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항목 다섯 가지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고요. 거래가 아니면 장부에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에만 해당되는 거에 보면 화재가 나오죠. 상품을 보관한 창고에 불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다 소실됐어요. 그러면 이걸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거래라고 하지 않죠? 근데 이건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자산인데 자산이 사라졌으니까 그걸 장부에 써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회계에서 말하는 그 거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우리가 흔히 거래 그러면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막 섞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회계상의 거래만 꺼내가지고 장부에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만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거래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증감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고 일으켰다면 장부에 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거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상생활 거래하고 섞어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 회계상의 거래만 찾아서 쓰려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 회계상의 장부에다가 안 쓰면 된다. 이렇게 오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 놓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여기에 또 형광펜을 그어서 이것만 외우면 돼요. 다음 중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그러면 이거 주문한 거, 채용한 거, 담보로 물건을 제공한 거, 토지 계약한 거, 뭐 대출해 주기로 약속한 거, 또는 약속 받은 거, 고지서 받은 거, 이런 거 이거 체크해 놓고 이것만 알아두면 문제 풀릴 지장 없습니다. 이것만 전부 다안 쓰면 돼요. 왜안 써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수익 병이 변화가 없으니까. 좀 어려운 용어 담보라는 거 모르신 분에서 말하면, 담보는 일반적으로 이제 물그 돈을 대출받을 때, 돈을 이제 빌릴 때 건물이나 땅 같은 거 있으면 그 이제 제공하는 거죠. 못 갚으면 그돈 빌려준 사람은, 그 다음에 안 갚게 되면 돈 빌려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네가 만약 안 갚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거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고, 실제 안 갚으면 그걸 가져가게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담보를 제공한 물건은 아직 내가 그 사람한테 대금을 아직 갚아야 되는 날이 아니었어. 이제 돈 빌렸으니까, 돈 빌리면서 담보만 제공한 거지. 내가 아직 돈 갚아야 될 날이 아니니까, 미래에 내가 갚을지 안 갚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니까, 담보를 제공한 거그 당시에는 거래가 아니죠. 왜냐면 물건의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가요. 내가 안 갚아야지만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실제 이 담보를 제공한 물건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그런, 즉 재산의 증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담보를 제공한 물건은 이제 장부에다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우면 돼요, 이렇게. 이거 빼고 나머지 쓰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뭐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점점 배우면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 단어가 어렵다 그러면 옆에 팁에 있는 거 보고, 자산은 재산이고, 부채는 빚, 채무, 갚을 돈이고, 자본은 출자금,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이렇게 좀 외우십시오. 예. 저는 좀 학습하면 더 살이 붙여가지고 더 정확하게 외우게 됩니다. 그 2번 보겠습니다. 계정의 뜻과 계정가모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거래의 정의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다섯 가지가 변하면, 즉 증감하면 거래라고 그랬죠. 회계에서는 그 수많은 거래를 다섯 가지 종류로 묶어요. 종류별로 딱 봤더니 다섯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성질의 것을 묶어봤더니 다섯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같은 종류와 성질을 가진 게 다섯 가지밖에 없는데, 그 다섯 가지 항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이 다섯 가지로 묶은 이 항목을 회계에서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은 장부에다 기록하기 위해서 그 종류별로 묶어놓은 항목들을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장부에 써야 되는데, 그 거래하고 관계되는 항목은 다섯 가지다. 그 다섯 가지 항목을 뭐라고 하자? 계정이라고 그러자. 그 다섯 개가 뭐냐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그두 번째, 계정 과목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왔을 때 자산 이렇게 쓰고, 건물 사와도 자산, 땅 사온데도 자산 이렇게 쓴다면 그 자산이 구분이 안 되겠죠. 자산은 관리해 가야 되고요. 관리해 가려면 종류별로, 같은 자산이라도 좀 종류별로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름으로 써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자산 안에 자산 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이름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라는 계정 안에 자산의 계정 과목이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어요. 그 종류별로. 뭐 현금 있고, 외상매출금 있고, 상품 있고, 건물 있고, 토지 있고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금은 현금대로 같은 자산이지만 좀또 자세히 보면 또 다른 거니까. 예.
같은 자산이어도 자산이란 틀은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 나가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계정 과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 계정 과목. 회계에서 거래를 기록할 때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별로 많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학습해야 될때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면 그다음 공부할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그 계정 과목들을 학습하게 돼요. 네, 그래서 계정과 계정 과목의 뜻을 이해하시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계정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정은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회사는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결산이란 걸 해야 되고, 결산을 하는 이유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는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 1년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해관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산할 때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라는 보고서에다 표시합니다. 이 보고서 이름 외워놔야 돼요.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에다가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돼봤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섯 개 중에 하나로 생기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어느 보고서에다 표시? 재무 상태표. 수익, 비용 어느 보고서에다 표시? 손익계산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 계정들을 재무 상태표 계정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을 손익계산서 계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에 들어가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계정에 들어가는 거는 수익, 비용 계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쭉 나오는 거고 이렇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계정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분류 한번 해보면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는 수익, 비용이다. 거래가 발생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하나로 일어나고 그걸 전부 다 써놨다가 쓸 때는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써놨다가 그 계정 과목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에다가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 상태표 계정, 수익, 비용을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도 한다. 이게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했을 때, 즉 계정에는 이제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계정을 이제 거래가 발생되면 써야 되는데 계정 과목으로 쓴다고 그랬죠? 써야 되는데 형식이 있어요. 표준식, 잔액식, 형식이 있습니다. 2번 잔액식을 현재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도 2번만 지원합니다. 이게 두개다 프로그램 지원할 수 없으니까 많이 쓰는 걸로 지원해요. 잔액식이 잔액을 볼수 있어서 쓰는 사람한테, 보는 사람한테 좀 편해요. 이게 두 가지 형식을 만들고, 둘 중에 하나로 기록해 가면 된다. 거래가 발생되면. 이 형식지에다 기록해 가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지에서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금액을 쓰는 자리가 두 곳이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 이렇게 있어요. 표준식에서는 왼쪽 부분을 차변,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대변 이렇게 말합니다. 전산회계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장부에다가 쓰는 그 종이로 되어 있는 형식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걸 보고 프로그램 개발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죠? 예. 품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차변 대변 들어가 있잖아. 잔액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없애버렸고. 이 차변은 이제 잔액이 차변에 있느냐, 대변에 있느냐, 그거 이제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잘 봐두면 돼요.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거래가 발생되면 쓴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산하고 관계되는 거다.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수익이든 비용이든 이 형식대로 써야 돼요. 자산하고 관계되는 거고 자산 중에 현금이다라고 그러면 현금 2월 1일자로 10만 원을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그 거래 내용을 적고 적용은 거래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받은 거래처를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차변, 대변 둘 중에 하나에다가 써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금액을 쓰는 자리가 두 곳이다 그랬죠? 그거 받으면 현금 받으면 이자 땄어요. 차변. 왜 받았냐? 이렇게 상품 팔고 상품 대금 받은 거다.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 장부를 또 꺼내 가지고 또 날짜를 똑같이 써 가지고 상품 매출하면 대변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거래가 발생되면 한 번은 차변에, 한 번은 대변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것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 형식이 복식부기 형식입니다. 복식부기라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쓰는 이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요. 예, 다음 장을 보시면 학습할 때 시험 문제 내거나 학습할 때는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낼수 없어요. 계정 형식을. 내기가 불편하거든요. 공부할 때도 다 쓰려면 불편해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T자로 만들어서 금액만 쓰면서 학습합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현금이다. 그럼 현금 10만 원 받으면 이렇게 10만 원 받은 거 이렇게 날짜 2월 1일자로 받았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죠. 공부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된다? 유효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T자는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럴 때도 이걸 쭉 이렇게 형식지에 맞춰서 그려서 내는 건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자로, 예, T자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렇게 T자도 잘 봐둬야 돼요. 예. 학습을 위해서 만든 건데, 학습을 위해서 만든 이 T자 모양의 그 계정 쓰는 형식 방법도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T자 모양에서 계정 계좌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계정을 기록하는 그 장소를 계정 계좌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계좌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은행에 통장 만들면 내 이름으로 해서 계좌가 생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나올 것이고 예, 학습하면서 이 T자에 대해서 점점 더 예,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아까 그 금액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했는데, 아까 현금 받았을 때 차변에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와 관계되는 게 지금 5번입니다. 5번.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래 판례소.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예, 거래 판례소. 이 거래 판례소가 복식부기의 금액을 쓰는 이치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복식부기는 금액을 두 곳에 쓰는 건데 그 쓰는 자리가 차변, 대변 이렇게 돼 있고 계정 형식에서 봤죠 그 자리. 그래서 그 거래가 만약에 자산 거래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쓰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씁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으면 그 계정의 형식지 차변에 써야 되고 현금을 지급하면 대변에 써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써요.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면 대변에 쓰고 그 대금을 갚으면 차변 이렇게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이 자리를 외워야 돼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8곳에다가 쓰게 되고요. 이 8곳밖에 없어요. 이 8곳을 거래 판례소라고 그래요. 이 중에서 굵게 된 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보다 보면 다두 번씩 나오는데 수익과 비용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유를 말하면 수익과 비용은 이제 발생만 되다가요. 결산할 때한 번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거래에서는 비용은 발생만 되고 비용과 수익은 발생만 되고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이 돼야지 이게 소멸되거든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다 보면 이 8개밖에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8곳이니까 거래 판례소 그래요. 그리고 그 계정의 형식에서 봤듯이, 계정의 형식에서 봤듯이 복식부기다 보니까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금 출납장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여기에 입금, 출금 돼 있죠? 우리는 이제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보조장부 이렇게 입금, 출금 이렇게 쓰는데, 회계용어로 말하면 그 입금 자리 왼쪽 부분을 이제 차변이고 오른쪽 자리를 대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변 대변 용어를 더 많이 써줘야 더 좋아요. 예. 일부 보조장부에는 그 보조장부를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입금 출금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습을 하거나 프로그램 보면 다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볼 거니까 예. 일부 보조장부를 제외하고는 다 차변 대변으로 볼 거니까 보조장부에 들어있는 입금 그 출금도 실제는 이제 차변 대변을 좀더 제3자가 봤을 때 쉽게 이해하라고 이제 만든 것뿐이므로 차변 대변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런다. 잘 기억하자 이거예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그래서 왼쪽 차변, 왼쪽 차변, 왼쪽에 차를 대, 왼쪽에 차를 대 계속 좀 외우시면 왼쪽이라 안 하고 차변, 차변 그러겠죠. 나름대로 외워야 돼요. 왼쪽 차변, 왼쪽 차변, 뭐 왼쪽에 차를 대시오 뭐. 왜 그러면 왼쪽이 차변이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되겠지만 이걸 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래는 이렇게 해서 발생되고요. 그거에 발생된 것을 좀 한번 일부 하나만 좀 보고 계속 그 다음에서 공부해 갈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하나만 사례를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례인데 이게 다 몰라도 돼요. 뒤에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 첫 번째 거 하나 보도록 하죠. 예, 상품 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그런다면 여기에 써야 되는 그 계정 과목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상품하고 현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계정으로 말하면 둘다 자산 계정이 있는 거죠. 얘도 자산, 얘도 자산. 근데 그 자산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 계정 과목이 상품 좀 써놨어요. 이 계정 과목 현금이거든요. 그럼 거래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런다면 예, 상품 장부권에서 그 상품 계정 형식에다가 차변에다 상품을 써줘야 돼요. 왜 차변란에 쓰냐면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상품이라 자산이 이건 증가된 거잖아. 그 다음에 현금은 현금 계정 형식지 꺼내가지고 대변에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이란 자산은 뭐였어요?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래 그 결합되는 걸 보면 왼쪽에 자산이 증가되고 오른쪽에 자산이 감소됐죠. 이게 자산을 바꾼 거죠. 이 현금을 상품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거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요. 일단 설명만 들으십시오. 자, 거래 종류는 위에 거래 8요소에서 본 그대로 거래 8요소 5번 거래 8요소에서 본 그대로 발생되는데 그 거래가 발생된 것을 잘 보고 있다가 거래 종류를 세 가지로 만들게 된 겁니다.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다 그러면 이를 교환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가 발생됐는데 한쪽 즉 차변 또는 대변의 수익과 비용만 발생하는 거래다 라고 그런 다음에 이건 손익 거래라고 그래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수익 비용만 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봤는데 자산 부채 자본 안 나오고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 오로지 수익 비용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손익 거래라고 그래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냐면 급여 이게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고요.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그다음에 현금 자산의 감소니까 현금 장부 대변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인데 이 자산은 보지 않고요. 신경 안 써요. 이 거래에서 수익비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수익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이게 비용이 있죠. 그러면은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이 혼자 있는지 자산 부채 자본하고 같이 있는지를 봐요. 그 자리에서. 예. 차변이면 차변, 대변이면 대변에서. 상대 쪽은 보지 않고. 차변 쪽을 봤더니 이제 비용만 있죠. 이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혼합거래는 이 자리에 비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하고 같이 나올 때. 즉이 자리라는 말은 똑같은 곳이죠. 즉 차변 이 자리에. 맞은편에 대변은 보지 않습니다. 혼합거래는 정의가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된 거다라고 돼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단기 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처음인데 좀 어렵겠지만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은 대변했어요. 금액을 대변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은 갚았죠. 단기 차입금 이거 부채 갚으면 부채 감소 차변 씁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면 비용 처리해요. 이자 비용이라고 이 계정 과목 다음 단원에서 외울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수익 비용이 있는지 봐요. 수익 비용이 있으면 일단 손익 거래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수익 비용이 있는 곳을 찾았던 여기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무시해요. 맞은편은 무시해 버리고 얘를 봐요. 이쪽 봐서 이 비용이 혼자 나왔다라고 그러면 손익거래고 자산 부채 자본하고 같이 섞어서 나왔다고 하면 혼액거래라고 그럽니다. 그럼 2번하고 차이점은 2번은 급여만 나왔으니까 손익거래였는데 3번은 이 부채하고 같이 섞여서 나왔죠. 그래서 한쪽을 봤을 때 한쪽
즉 차변 아니면 대변 쪽을 봤을 때그 자리에 수익비용이 있다라고 그러면 수익비용만 있다 그러면 손익거래고, 수익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혼합거래라고 그럽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는,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는 2번도 혼합거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용 나오고 자산 나오는데요, 그래서 혼합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한쪽 면만 본다. 한쪽 면에 수익 비용만 나오면 손익거래고, 한쪽에 만약에 비용 나오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자산 부채 자본이 같이 나온다면 혼합거래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예. 뒤에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기입 방법을 보겠습니다. 계정의 기입 방법. 그림으로 보면 더 편합니다. 학습을 위해서 T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판로세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자산과 관계되는 그 모든 장부들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고, 감소는 대변에 적고요. 부채는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본 증가 대변, 감소 차변. 비용 발생 차변, 그다음에 수익 발생 대변 이렇게 씁니다. 소멸은, 수익과 비용의 소멸은 결산 시에. 결산 시에. 수익 비용은 1년만 쓰는 임시 계정이거든요. 결산 시에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웬만해서는 수익 비용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 판로세에서 8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계속 적어 나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잔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들어온 데서 나간 걸 빼는 거니까, 자산에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차변에서 대변을 뺀그 차액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잔액이 남는다면 차변 쪽에 남게 된다 이런 거고요. 부채는 대변, 거꾸로 보는 거니까 자본도 대변 이렇게 되는 거고, 비용은 차변,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수익은 대변이 되겠죠.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많습니다. 자, 그다음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자, 우리가 장부에다가 써 나갈 때 복식 부기로 쓴다라고 그랬죠? 기록 방법을 복식 부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식부기는 그 나온 근거가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앞 단원에서 했죠? 그래서 어떤 거래가 발생되면 항상 그 거래를 차변에 한번 적고 대변에 한번 적어요. 두번 적는 거죠. 이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두번 적으니까. 차변에 한번 쓰고 대변에 한번 써요. 그 다음에 그 금액, 차변에 쓴 금액과 대변에 쓴 금액은 항상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똑같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게 만약에 틀리면, 똑같은 금액을 쓰는 거기 때문에 틀리면 오류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검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래 원인과 결과를 보고 쓸 곳을 두 자리로 만들었고, 그두 자리 당연히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은 같아야 되니까 같은 금액을 이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성, 거래 이중성, 대차 평균 원리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복식부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계로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지니까 두 곳에다가 써야 되는 거다. 그래서 복식이란 단어 나왔고, 두 곳에다 쓰다 보니까 거래는 이중적으로 발생된다. 원인과 결과로 발생된다. 그래서 이중성이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똑같이 쓰는 거고, 이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요. 단어의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판료소에 맞춰서 기록을 하고 나면, 결산일까지 기록을 하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감을 할때 이것만 밑줄 그으십시오. 자산 부채 자본은 그 남은 차액, 잔액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니까 차기 이율이라고 써서 마감하고요. 수익과 비용은 1년만 쓰고 그걸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다면 손익이란 이름으로 써서 마감을 합니다. 잠깐 좀 보면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이게 자산이거든요. 당좌예금 통장에 있는 거.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여러분. 급여는 비용이고, 이거 외울 거예요. 다음 단원에 가면. 자본금. 자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니까
자산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당좌금 통장에 작년 거 넘어온 거, 작년 거 넘어오면 정기율 쓴다고 그랬죠? 이런 단어는 자산부채 자본에서 맞어요. 올해 2월 10일자로 만원 출금됐고, 이제 만 원이 남았어요. 만 원이 남으면 이거 다음 연도 넘겨야 되니까 차기이율이라고 써요. 부족한 쪽에다가 그 금액을 써주고, 똑같이 금액을 만들어서 두 줄을 그어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수익비용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수익이거든요. 임대료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쓰고, 결산일까지 임대료 받은 거더 이상 없다면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같은 금액을 차변에다 쓰고 두줄 긋고요. 손익이라고 씁니다. 이 손익이라고 쓰는 거는 이 수익비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곳으로 옮기기 위함인데요. 수익과 비용은 결산일이 되면 그 잔액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소멸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이 뭐냐면 손익 계정으로 옮깁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한 곳에 모았다고 그래서 손익을 다른 말로 집합손익이라고 그래요. 다 합쳐놓은 거란 뜻이죠. 이게 일명 손익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한 곳에다 모아놓고 해당되는 장부를 없애버립니다. 수익과 비용 장부는 1년만 쓰고 그래서 없어져요, 올해. 손익 계정으로 모아놓고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봐가지고요. 수익은 2만원, 쓴 비용은 만원 하면 수익이 크잖아요. 그 수익이 난 거, 만원 그돈번 것을 자본에다 이렇게 옮겨줘요. 옮겨주고 얘도 마감시켜 버립니다. 없애요. 그러면 수익비용의 차액이 자본금으로 가게 되고요. 자본금으로 가서 자본 쓰고 남은 거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모든 거래가 다음 연도 넘어간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마감 부분은 다음에 또 학습을 할때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래 판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거래 판요소. 거래 판요소. 다시 한번 이 거래 판요소 8개 잘 기억해 주시고 이 거래 판요소를 알아야지 계정 형식지에다가 써갈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볼 계정의 형식지는 잔액식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계정의 뜻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거래의 뜻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